북태평양 연안에는 가을 태풍 3개가 연이어 북상하는 가운데 14일 발생한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재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어제 9월 13일에 일본 오키나와현 이시가키 섬 근처를 지나면서 이 폭우와 강풍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중심 부근은 최대 풍속이 시속 144km에 이르고 이 순간적으로는 최대 시속이 200km가 넘는 이 돌풍이 불었으며 하루 뒤인 9월 14일에는 이번에는 중국 상하이 푸동국제공항에서 동남동쪽으로 약 150km가량 떨어진 이 중국 저장성 저우산에 상륙하였으며 이 본격적으로 육지와의 마찰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현재 태풍의 중심 기압은 963헥토파스칼, 이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148km 80노트의 1등급 태풍 TY 수준으로 오늘 9월 14일 저녁에서 내일 9월 15일 목요일 새벽 사이에 이 중국 상하이를 관통하여 중국 산둥반도 부근까지 진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12호 태풍 무이파로 인하여 이 중국 저장성은 9월 14일 아침부터 14일 저녁 11시 현재까지 지역에 따라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13호 태풍 무르복은 14호 태풍 남마돌과 함께 서쪽에서 북상 중입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이 세 개의 가을 태풍이 이 한반도를 넓게 에워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먼 바다에서 북상해 한국에는 전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한반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는 14호 태풍 남마돌의 경로입니다. 9월 19일에는 제주 남쪽 해상까지 접근할 것으로 보이는데 태풍 무이파와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 등의 영향으로 경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며 9월 16일 이후에야 태풍 남마돌의 경로의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14호 태풍 남마돌은 현재 태풍의 중심기압은 991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83km 45노트의 열대폭풍 TS급 세력이며 오늘 발생 당시와 비교하면 거의 제자리에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가 제공하는 이 HWRF 사이트에서 9월 14일 저녁 11시 기준 14호 태풍 남마돌의 진행 방향을 살펴보면 이 미 해군 글로벌 환경 모델은 일본 시코쿠 섬에 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 HWRF의 예측은 일본 큐슈 후쿠오카를 거쳐서 이 주곡구 야마구치와 이 도토리현을 스쳐 지나가다가 이 동해의 니가타현에 상륙할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미 해군 컴퓨터 COTC는 일본 시코쿠 섬을 관통하여 동해로 빠져나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상청 AVNO GFS와 미국 합동 태풍 경보 센터 JTWC는 일본 큐슈에 상륙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예측들은 어제 9월 13일에 HWRF에서의 예측들과는 전혀 달라진 예측들로 이 반나절마다 계속하여 태풍의 진로 예측들을 이 슈퍼컴퓨터들이 수정하여 보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하여 이 모니터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